안녕하세요, 도니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차량용 방향제로 카보노 프리미엄이라는 제품입니다. 대시보드용과 송풍구용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대시보드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스는 선물하기 좋게끔 단단한 하드박스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개봉을 하면 먼저 설명서가 들어있고, 설명서 안에는 사용 방법과 6가지 플로렌스 오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3월에 제조된 최신 제품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주의사항이나 교환 방법도 나와 있고요. 제품 본체. 프레건스 오일인데 제가 선택한 향은 내추럴 라벤더입니다. 그리고 리필 패드가 들어있고요. 먼저 본체를 살펴보면 본체는 메탈 소재로 되어 있는데 보기에도 매우 고급스럽죠. 항공기에 쓰인다는 두랄루민 A6061 소재로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아노다이징 처리가 돼서 변형이나 파손 위험이 적다고 합니다. 보기에도 그렇고 만져봐도 매우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매우 가볍습니다. 본체 컬러는 총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고른 건 티탄 그레이 컬러입니다. 탭은 이렇게 돌려서 열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안쪽에 흰색 패드와 검은색 패드가 삽입이 되어 있고 이곳에 오일을 떨어뜨려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플레그레스 오일도 역시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내추럴 라벤더로 원산지는 대한민국 BJ 마이크로에서 제조하였고요. 용량은 20ml. 차량용이나 실내 공기용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뚜껑을 열지 않은 밀봉된 상태인데도 은은한 향이 아주 좋습니다. 프레그런스 오일을 열고 스포이드로 되어 있는 걸 흡수돼서 뭐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이 상태에서 뚜껑을 반대쪽 오른쪽으로 돌려서 잠가주고 차 안에 적당한 곳에 설치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송풍구용입니다. 송풍구용도 혹시 박스는 동일한데요. 같은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동일하죠. 그리고 프레그런스 오일, 본체, 대시보드용 부속품, 송풍구용 클립, 리필 패드가 들어있습니다. 다음 본체를 살펴보면 역시 두랄루민 소재로 되어 있는 메탈 소재고요. 똑같이 대시보드용과 마찬가지로 6가지 컬러가 들어있습니다. 대시보드용과 다른 점이라면 이 캡을 6가지 다른 컬러 중에 선택을 해서 두 가지 컬러를 조합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지금 다른 컬러가 있는데요. 지금 이한 가지 컬러로 각각 되어 있지만 캡을 분리한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만들면 보다
유니크하죠. 대시보드용과 달리 이 송풍구용은 좌석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송풍구 클립을 송풍구에 끼운 상태에서 이렇게 접착해서 고정을 하거나 아니면 대시보드용 별매 브라켓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세로로 세워둘 수도 있습니다. 역시 아래쪽에는 3M 양면 테이프가 있고요. 캡을 좌측으로 열면 안쪽에 패드가 들어있는데 역시 대시보드용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사이즈의 패드가 들어있지만 사이즈가 좀 작죠. 스포이드로 좋은 장시간 사용해서 손상되면 역시 리필 패드 한 세트를 갈아 끼워주면 됩니다. 대시보드용과 크기 차이를 비교해보면 이 정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차량이 설치할 공간이 협소하다고 하면 이 송풍구용을 대시보드용 브라켓을 구입을 해서 설치하면 작은 공간에도 설치를 할 수 있겠죠.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용 방향제도 메탈 제품이었는데요. 얘도 지금 양면 테이프로 부착을 한 상태인데요. 이 자리를 대체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 비교하면 높이는 이 정도 차이, 넓이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얘는 위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위쪽으로 발향을 하고 얘는 이 측면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측면으로 발향을 한다는 점입니다. 시차에서 가장 적당한 공간은 이 지금 컵홀더와 기어봉 사이, 이 사이가 가장 적당한데 대시보드 위에 이렇게 장착을 해도 예쁘고요. 운전석 쪽 대시보드에 장착을 해도 좋습니다. 양면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뭐 차량에 공간이 있다면 뭐 이런 공간에 거치를 해도 괜찮겠죠. 장착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양면 테이프를 제거를 하고 그 상태로 부착을 해주면 되는데요. 양면 테이프를 떼고 단단히 눌러서 거치를 했습니다. 기어봉 조작에 거슬림도 없고요. 발향을 위해서 향을 삽입할 때는 돌려서 이렇게 스포이드를 눌러서 이렇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위치에 따른 불편함도 없습니다. 아우, 향이 막 강한 향이 풍어나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카보노 프리미엄 방향제 송풍구용의 부착 방법입니다. 부착을 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먼저 이 부착용 핀을 끼워서 고정을 해주고 이 뒤쪽에 좌석이 있는데 부착만 주면 됩니다. 하나를 더 붙여보면 끼우고 부착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보통은 송풍구에 부착을 하지만 이 송풍구용 카보노 프리미엄 방향제는 대시보드에 거치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판매하는 거치대를 구입을 하고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는데 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3M 양면 테이프인데요. 양면 테이프를 제거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런 공간에 올려둬도 되고 대시보드형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면 송풍구형을 이렇게 올려둘 수도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떨어질 염려는 없고요. 운전석 쪽에 올려도 예쁘죠? 한 개를 해도 되고 한 개보다는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올려두면 더
멋집니다. 시보드에 올릴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에어백이 나오는 공간을 피해서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시보드에 송풍 구형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오일을 넣는 방법은 일단 제거 후 캡을 올려서 오일을 드려주면 됩니다. 고정이 됐으면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이상으로 카보노 프리미엄 방향제 영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